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머큐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빠졌었는데 최근에 오늘 좀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5% 정도 올랐고 거래도 벌써 70만 주가 넘었습니다. 자, 어제 그제부터를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다시 만 원대까지 갈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로 2차 매수를 해야 되느냐? 문의가 많으셨는데 자, 오늘 양쪽 다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파시려고 하시는 분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좀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문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한세 가지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머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좀 생소한 기업이죠?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분석 한번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큐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제 TDX 교환기라나 게이트웨이 장비, 전송 위성 광케이블, 통신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IoT 객실 관리, 사물 인터넷과도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자, 최근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영업이익 실적 개선. 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가 좋으냐? 자,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묶입니다. 갑자기, 그죠? 그럼 이제 급등락이 나오겠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하단이 지지가 됩니다. 많이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본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아이폰 얘기가 나왔죠? 애플 아이폰. 자, 세계적인 기업 애플 아이폰 15에다가 와이파이 6이 첫 탑재, 국제 와이파이 연합 인증까지 했습니다. 자, 머큐리가 애플하고도 연결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유무선 통신망 구축. 자, 원팀 코리아 멤버 KT와 머큐리. 4G, 5G 구축 수혜. 자, 우크라이나 관련주 사실 보면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묶이는 종목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묶이는 것들이 꽤 많은데, 자, 이건 실체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KT와 같이 손잡고 4G나 5G 진출하겠다.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 시장은 2천조가 넘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나왔죠. 한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관심들이 많으신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용자가 150만을 넘었다. 매출 1조 8천억, 시장 확대, 수익성 개선 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스타링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죠. 저 위성 때문에. 자, 저궤도 위성.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스타링크. 자, 4,800억 투자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30억 달러 수출 목표. 자, 이렇게 되면은 머큐리는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마지막에 드디어 스타링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SK텔링크, KTSAT와 손잡았다. 4분기 한국 서비스 유력하고 연내 선박 등 B2B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머큐리라는 종목이 묶이는 이슈가 어떤 게 있냐? 일단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중요하죠. 실적이 좋아지는 거. 두 번째, 애플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스타링크. 한국 진출과 관련 있죠? 네 번째,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도 만든다 그러죠? 4,800억 투자해서. 자, 굉장히 강력한 이슈 네 개랑 묶였어요, 지금.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유통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여기 머큐리를 보시면은요,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큐리, 머큐리. 자, 여기 있네요. 자, IG비전이 50% 넘게 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가로 보면은 유통 주식수 1,500만 주. 근데 56% 절반 정도 뺀다 그러면 600, 7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1,3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1,500만 주. 자,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물론 회전율도 높았겠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차트로 보면은 일단 급등이 나왔습니다. 만 원대까지. 그죠? 그다음에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10,650원 찍고 아직 못 뚫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죠? 여기, 여기, 여기. 자,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훨씬 중요한 지표고 계속 물량을 매집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죠? 자, 월봉까지 볼까요? 얼마죠? 15,000원대, 16,000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동안 계속 하란 말 했어요.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고 다음 물량을 매집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짧게는 3년이고요. 길게는 5년간 매집을 했어요. 세력들이. 근데 계속 빠졌죠. 세력들이라고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5,000원대.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몇 배가 오르는 건가요? 3배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고 여기서 끝낼까요? 이 종목을. 자,
여기 중요한 사인이 하나 나왔죠. 최근 5년 내 가장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매집 기간이 깁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땡깁니다. 1, 3, 5, 7, 9, 11. 점점점.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여기 가봐야 여기예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죠? 자, 박민수는 어떻게 이런 걸잘 알고 있나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데, 증권사 24년 있으면서 저도 세력한테 많이 당해서 이걸 연구했죠. 세력들에 대해서. 자, 세력 기법이란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번 일봉 보시면은 한번 매집이 끝났어요. 1라운드 매집이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 매집이 곧 시작될 겁니다. 자, 지금 장 상황이 좀안 좋으니까 복지부동이죠. 거래 확 줄었습니다, 지금. 그죠? 이때에 비해서 완전히 거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죠? 조만간 2라운드 매집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붙었죠.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700만 주, 6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터졌어요. 유통주식수보다 3배 가까운 거래가 터졌는데, 왜?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지는 겸이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두 번째, 애플하고 연결되죠. 아이폰 15. 그다음에 세 번째, 스타링크, 한국 진출 관련돼 있고. 네 번째 뭡니까?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 개발한다 그랬죠?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강력한 모멘텀이 4개가 붙었어요. 당연히 개미들이 붙었겠죠? 그러면 2라운드에서는 개미를 떨어야지. 그래야지 3년에서 6년간 공을 들여서 매집을 했는데 3배에서 4배 먹고 안 끝낸다 그랬잖아요. 많이 먹고 많이 가려면 개미를 떨어야 됩니다. 개미 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포를 주는 방법이 있고 희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서 떨거나 위에 올라와서 떨거나. 떨어야지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2라운드 매직 구간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와 희망을 주면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해도 많이 못 먹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머큐리 방송할 때마다 계속. 대응 전략 자료. 자, 여기에다가 제가 세력 기법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짰고, 중요한 건 이거는 머큐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장기업 2,000개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 제외하고. 자, 010 3158 8575 위에 있는 배너로 머큐리하고 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받아가신 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뇌동매매를 안 해. 쓸데없는 샀다 팔았다 매매 안 하고 멘탈이 잡혀요.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확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랑 전화 통화 리포트보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자, 본인의 주식 가격, 그다음에 비중, 신용 사양 여부, 공액수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리면서 이 세력 기법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폭이 커지고 있는데 혼자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있어요. 카톡방 같은 거. 제가 그래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머큐리 매매 사인도 드리는데, 제목이 사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증권사 했을 때가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급등주를 드립니다. 머큐리 매매 사인도 드리는데, 최근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발굴이 됐죠? 과거에 들었던 종목이 에코프로나 신성델타 같은 종목. 그러니까 100에서 500% 가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멘탈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관리해 드립니다. 종목 여러 개 나갈 필요 없고, 매매 신호 여러 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들고 갑니다. 머큐리하고 텔레그램 하면 제가 500분한테 입장 링크 드립니다. 머큐리 매매 사인 드리기도 바쁜데 다른 종목 하시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대신 에코프로나 신성델타 같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대장주 이런 거 드릴 겁니다. 머큐리 T로 신청하시면 제가 500분한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무료로 드리는 서비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010 3158-8575고요. 첫 번째, 머큐리하고 리포트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머큐리 종목 상담. 여기 세력 기법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고, 구간 다 잡아드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머큐리하고 텔레그램. 500분 입장 링크 드린다 그랬고, 이거는 머큐리 매매 사인도 드리지만은, 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급등주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단타방은 아니고, 자, 크게 크게 먹는 100에서 500%짜리 종목, 시장 주도주 드릴 겁니다. 자,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텔레그램 500분이니까 입장 참여는 인원 참여는 바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같은 거 드렸는데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한번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격려 문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저를 위해서 고생한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분소 원하는 종목 있으시면은 머리 아픈 종목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텔레그램 500분이니까 인원 차는 대로 종목 드리고요. 자, 리포트 같은 거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핸드폰보다는 PC로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